안녕하십니까. This is 진상도. 오늘은 USMRE 메뉴 16번을 들고 왔습니다. 짜잔. 이 MRE는 2019년에 나왔어요. 색깔도 좋고, 어? 아우, 피부 색깔이 이렇게? 어, 나보다 좋아. 2019년 USMRE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closer look. We are ready to eat individual. 바로 먹을 수 있는 1인용 식사. Warfighter recommended. Warfighter tasted. Warfighter approved. We are ready to eat. 줄여서 MRE 라고 표기합니다. 메뉴 16번 치킨 브리또 볼. 자, 여기는 만든 회사 이름이 나오고요. 아메리큐얼이라는 회사가 군수 납품하는 식품 회사 중에는 가장 큰 회사라고 합니다. 자, 나머지는 US Government Property, 미국 자산이고 뭐 이걸 재판매하면 안 되고 뭐 그런 말이 써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까지가 유통 기한입니다. 오늘 아마 미군 전투식량 리뷰가 아마 세 번째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선하고 만족도가 높은 메뉴라고 합니다. 미군 전투식량 메뉴 16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RE 히터를 이용해서 치킨 브리또 볼을 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찢어진 데가 있거든요. 여기를 볼까요? 이 안에.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이용해서 물을 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를 빼고 단단하게 닫고 이 커피는 뜨거운 물이 데워졌을 때 그때 깔게요. 모이스트 토일렛. 예전에는 좀 방향제 향이 났었는데 아무 냄새가 안 납니다. 굿잡! 치즈 스프레드. 치즈를 수분이 많게 해가지고 빵 같은 데에 발라먹기 좋게 만든 끈적끈적한 치즈입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어. 냄새를 한번 볼까요? 치즈 향 가득. 우유 향 가득. 가득가득. 핫소스입니다. 핫소스. 이야, 냄새가 오, 매운 향이 확 올라와요. 슈가. 자, 소금인데 이게 요오드 소금이라고 해요. 껌, 껌 두 개. 커피 타 마실 때 프림 넣어서 마시라고요. 자, 오렌지 이온 음료입니다. 야, 이거 완전히 환타 맛이에요. 이거 진짜 괜찮네. 수저요. 수저는 뭐 역시 튼튼합니다. 자, 여기 세 가지 수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1992년 스푼이고 이거는 2017년 스푼, 2019년 스푼. 차이점 있나 볼까요? 색깔만 다르고 한 개도 안 변했어요. 한 개도. 오늘은 가장 나이가 많으신 요 1992년 걸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워는 졌는데 약간 미지근하네 이거. 똥꼬를 자꾸 이렇게 약 올려줘야 되나? 오오오 뜨거워. 확실히 약 올리니까 뜨거워지네. 아, 시나몬 번 디저트입니다. 상하지 말라고 방부제가 있었는데 이건 띄워주고요. 계피 향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일반 단팥빵 같은 냄새가 나요. 이거 굉장히 맛있겠는데요. 자, BBQ 콘너겟. 토띠아. 티슈를 보니까 또 그게 하고 싶어지네요. ASMR 전투식량 하면서 보너스로 하는 게 있죠. 바로 그 나라의 맥주를 소개하는 겁니다. 보스턴 라거. 세무엘 아담스. 이 세무엘 아담스라는 사람은 미국 독립운동의 영웅이라고 합니다. 보스턴 비어 컴퍼니의 아주 주요한 하면 발효 맥주라고 합니다. 하면 발효 맥주가 뭐냐면 맥주 밑에 가라앉는 효모를 발효한 맥주라고 하네요.
이 맛이 굉장히 진하고 에일 느낌의 라거 맥주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맛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손맛이 좋은데요? 캬! 막힘이 없으면 그냥 꿀떡꿀떡 들어옵니다. 와, 보스턴 비어 컴퍼니 사장님 기다리겠습니다. PBL. 야,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혹시 알아? 보스턴 비어 컴퍼니 사장님이 전화 걸지? 여기도 발열재가 레토르트 팩에 좀 약간 묻어 있습니다. 이 브리또는 토티아에 콩과 고기 등을 넣어 만든 멕시코 요리입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브리또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요. 사실 이 메뉴가 전두식량 먹는 유튜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 맛없다는 미국의 전두식량의 악명을 그냥 한 방에 그냥 날려버려요. 와우! 치즈 스프레드가 사람 환장하게 만들어요. 핫소스를 많이 치니까 느끼함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다음에 혹시 미군 전투식량 구입을 하신다면 치킨 브리또 볼을 강력 추천합니다. 디저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물? 뜨겁나? 약간 좀 미지근한데 인스턴트 커피 가루만장 요새는 카페가 많은데 사실 저희 때는 다방까지는 아니고 그냥 카페가 있었는데 카페는 일반 맥심 커피 있죠? 뭐 그런 커피의 맛입니다. 원! 오야 이게 찰떡 같아요. 찰떡 맛있는데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가성비가 훌륭합니다. 독일 전투식량이나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 비교하자면 일단 그쪽은 비싸요. 비싸! 이 미군 전투식량은 한 만원에서 2만원? 뭐 해외 배송으로 만약 온다면 한 3만원까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메뉴 16번이요. 다른 거 말고! 잘 보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눌러! 감사합니다.